짠. 회에서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민호 회무침을 먹겠습니다. 이리 알려고 했어요. 가인이는 입세주 이어라. 부산 여자는 푸하.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 여자 학구짱입니다. 푸하. 52년도에 만든 건물이 그대로 이게 와 그러면 사장님 야 25살 때 550만 원 주고 저 건물을 하셨는데 지금 새로 증축을 하셨길래 5층까지 하신 거구나. 네, 와 53년 만 3,500원이고요. 아, 네네. 아, 5,000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1969년도에 형성된 미너거리예요. 미너코스로 유명한 영란의 집으로 갈 거예요. 가서 제가 처음으로 미너를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식객 허영만에 나온 곳이에요. 이렇게 식객 허영만 만화를 옛날부터 전권을 3번 정도 봤었거든요. 그만큼 좋아했는데, 네,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너 코스 요리가 인기가 많은데, 2인 기준은 3인, 4인으로 나눠져 있어요. 요 미너 회보다는 코스로 먹겠습니다. 다시 드릴게요. 아, 네. 불회하고 껍질, 이제 소금 찍어 드시고, 해는요. 지금 앉자마자 저 마스크도 안 벗었는데 민호이가 벌써 나왔어요. 약간 경주 가면은 영수증 나오기 전에 음식이 먼저 나오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지금 10분도 안 걸려가지고 음식이 싹 다 세팅이 되었는데 너무 빨리 나와서 당황했어요. 결명자 어울 때 집에 결명자 많이 심어가지고 결명자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시력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사실 시력이 2.0, 2.0이거든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6월이랑 8월 달에 제일 제철인 미너회입니다. 여름철 보양식이라고 하죠. 겨울이지만 이렇게 신선한 선어회를 먹을 수가 있어요. 짠. 여기 양배추가 쫙 깔려있어요. 신기하죠? 한라산 같아요. 명태전보다 훨씬 맛있는 전 중에서 최고급이라고 치는 민어전이에요. 와, 아 이런 고급선 어떻게 먹지? 색깔 진짜 예쁘죠. 방금 따끈따끈하게 굳혀가지고 여기 접시 엄청 뜨거워요 지금. 여기 묵은지랑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민어 해무침의 그 막걸리 식초로 만든 여기 이제 영란의 집에 비법 소스가 들어간다는데 이게 여기 들어갔나 봐요. 이렇게. 아 이거 여기는 이게 쑥갓이 지금 많이 버무려져 있는데 제가 쑥갓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주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포 왔으니까 전라도 소주를 마셔야겠죠? 고해 양조에서 만든 소시지입니다. 짜잔! 색깔 똑같아요. 뒤에 라벨 보니까 송가인이에요, 송가인. 가인이는 입세주 이어라. 안 부를게요. 부산 여자는 뭐하지? 푸하. 아, 우리 구하님들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배가 너무 고프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아, 제가 간단하게 음식 설명을 했고 자, 이 귀한 민어 생선을 저는 처음 먹어봐요. 좀 감격이고 설레입니다. 어떤 맛이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하나씩 먹어볼게요.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제 활어회만 먹었잖아요. 그 활어회 말고 선어회를 전문적으로 제가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고급 퀄리티 있는 명품 민어회를 선어회로 먹게 되어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식감이 좀 달라서 좀 호불호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회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주 안주 좋아합니다. 제가 아까 낮에 홍어라면을 먹었거든요. 아 진짜
좀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향을 맡으니까 코에서 막 해서 민어는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퍼퓸 향기가 없기 때문에 저 기분이 좋아요. 쇽. 와, 저 소심해가지고 잘 못해. 먹을게요. 와, 쇽 너무 좋아. 목포에서 같이 일잔 하시다. 아우, 달기도 하고 좀 쓰기도 한데 수술만 같습니다. 자, 첫잔 원샷이에요. 원래 고기 뭐라도 약간 특수 부위 뭐 이런 거 껍질이랑 그리고 이렇게 부레가 있어요. 생선이 크다 보니까 이게 부레의 식감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소금에 찍어 먹을게요. 진짜 쫀득거려요. 그러니까 껌인데 엄청 부드러운 껌 있잖아요. 쟤를 이렇게 씹는 맛이 나는데 소금에서 참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요. 참기름 소금인 것 같은데 같이 먹으니까 저 원래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젤리 덕후인데 맛있어요. 쫄깃쫄깃거려가지고. 그러니까 젤리는 젤라틴 성분이 들어가잖아요. 불에는 예전에 이제 본드가 없을 때 이제 본드 대신 아교로 해서 부치는 그 많이 이제 끓여가지고 본드 대용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신기하네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아, 계속 먹고 싶다. 비린 거 전혀 없어. 입새 좀 맛있습니다. 짠. 술이 끝이 좀 단 편이에요. 좋은 데이, 대선, 진로 중에서는 저는 이 술이 지금 제일 끝이 제일 단 것 같아요, 술이. 지금 껍질을 보니까 새서 껍질 처음 먹어요. 젤리 맛이에요, 젤리. 꾸덕꾸덕한 젤리 맛. 중간에 은은하게 생선향이 올라오는데 제가 비는 걸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생선향을 입힌 약간 쫄깃쫄깃 젤리 같은 느낌. 맛있어요. 이거 인터넷 보니까 질기다고 했는데 전혀 질기는 느낌은 아니에요. 불에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인데.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민어를 먹어보겠습니다. 귀한 생선을 먹게 돼서 정말 감사하네요. 아까 사장님께서 여기 막걸리 식초로 만든 초장 여기다 찍으면 맛있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그냥 한번 먹을게요. 그런지 그러니까 쫄깃한 화로회랑은 완전 다른 그러니까 담백한 참치 회에서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참기름밖에 안 찍었거든요. 근데 끝이 엄청 달아요. 입술도 달더라고요. 오늘 개탄 날이네요. 사실은 이 쌈장은 부산 막장이 최고인데. 쌈장이 뭐지? 쌈장 만들 때 쓰는 그 된장, 젤리식 된장 있잖아요. 그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민어는 이게 된장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약간 드라마틱한 맛으로 바뀌는데 된장이 되게 맛있네요. 이 사장님, 쌈장 직접 만든 거예요? 예, 저희가 양념해서 해요.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결막야사를 중간에 입맛을 좀 바꿔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게 DM이 인스타로 오거든요. 애교가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사장님 이제 되게 시크하게 대답하셔가지고 경상도 여자는 애교가 많은 걸로. 네, 많은 거였네요. 네, 그렇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솔 들어갑니다. 솔솔. 오랜만에 하면 난리 납니다.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걸리 식초가 들어가는 초장. 술을 다 생각하고 있어. 와, 초장이 되게 특이해요. 이 초장이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새콤함이 달달한 새콤 있잖아요. 되게 럭셔리한 맛이에요. 누굴 마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 바뀌는 것 같아요. 와, 초장 진짜 맛있어요. 아, 제가 사실 정보를 좀 검색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호불호 굉장히 강한 생선이고 선회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식감보다는 조금 담백하거나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선회를 뭐 한두 군데 먹었을 때는 사실 저도 조금 별로였거든요. 끝쪽에 되게 고급스러운 단맛이 올라와요. 그리고 중간에는 새콤함이 살짝 올랐는데 약간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초장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까먹고 있었어요. 술 마셔야 되는데 민호에 좀 빠져가지고 본분 잃고 있었습니다. 저를 또 짠! 사실은 이 베지땡살이 시계 허영만의 책을 보면은 완전 다른 느낌인데, 원래 하루에 먹었을 때 보면 베지땡살 되게 부드럽잖아요. 고소하고. 근데 얘는 좀 질긴 느낌 들어요. 좀 그냥 삼켰는데 저는 그냥 민어회가 남는 것 같습니다. 참기름에다가 쪄. 아, 누굴 만나 똑같습니다. 고추 세네요. 제 스타일 아닙니다. 사실 입세주 하나 더 주세요. 입세주? 네. 세게 달라고 했어요. 자, 초벌 입세주예요. 어머. 약간 술을. 백관님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제가 뭐라고. 같이 일전 합시다. 짠. 민호 회무침을 먹겠습니다. 짜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든 약간 플레인을 좀 좋아하거든요. 닭 먹을 때도 프라이드를 좋아하고 회무침보다는 그냥 회를 좋아하는데, 아까 막걸리 시초 초장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어회 먹는다고 얘를 한참 놔뒀거든요. 근데 물이 하나도 안 생겨요. 고추장보다는 약간 고춧가루 양념한 느낌이고, 고춧가루에 그런 이물질, 이질 같은 느낌 전혀 안 들어요. 숙성을 좀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식초에 절여졌으니까 산화작용 때문에 이제 약간 해가 좀 더 쫀득쫀득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선호회라서 그런지 끝맛이 되게 단맛이 많이 올라서 술까지 다니까 진짜 맛있네요. 아, 큰일 났다. 민어회 완전 매력쟁이. 향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수, 산초, 방아 이런 거. 경상도 입맛인데 숟갓에 딱 싸가지고 이렇게 안주 대기 한 잔. 짠! 양배추 되게 달달해. 엎어졌네. 큰일 났다. 데워주는데 먹어볼게요. 민호가 다 식어버렸는데 굉장히 두툼해요. 간이 굉장히 돼있어요. 퇴전간 그렇게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뼈가 없어 좋아요. 되게 드라마틱한 느낌이 없어요. 묵은지라고 하면 진짜 맛있다고 해서 제가. 노란 물이 예쁘죠? 더 묻혔어요, 사실. 혹시 짠맛이 많이 나요, 지금. 저 입맛에는. 짠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 아까 매운탕. 지금 드려요? 네. 이제 마지막 코스. 미나탕이 남았습니다. 버섯주 안주. 뭔가 그 미나 뼈를 이용한 거예요, 이게? 네. 아, 뼈육수구나, 그러면은. 아, 뜨거워. 나왔는데. 탕이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내장 알 같은 그 향 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는 민어 뼈를 물려가지고 아이고. 그냥 안주로 이게 여기서 쑥갓이 되게 맛있잖아요. 사장님 쑥갓 농사하시는 거 쑥갓이 맛있는데 알탕인데? 아 근데 국물이 굉장히 맑아요. 미나탕까지 다 먹었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 또 오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오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